대한민국의 국가영광. 지금은 현재는 많이 안정돼서 거의 정상 상태입니다. 그동안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원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이제를 빌어 청년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고 지원하신다는 말씀 고마워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 대형센터 건의사항으로는 연구 환경이 됐었는데요. 오늘은 그 소통 공간을 위해서 7동 도서관도 개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융합적이라든지 시민의 차단에서 환경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들 지역센터는 상대적으로 보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